3개월 구독권 팟빵 애청자 되고 바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받자. 전일 특징주 시간입니다. 어제 기관 투자가들 또 외국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어떻게 매매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좀 보도록 하죠.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SK하이닉스예요. 1700억 팔았습니다. 팔 게 어디 있다고. 그렇죠? 카카오, 삼성물산, 현대차, LG화학도 매도들이 비교적 크게 있었는데요.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는 팔았는데 삼성전자는 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팔지만 SK하이닉스는 샀는데 조금 매매 방향이 좀 바뀌어 있는 것은 좀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어제 뭐 그 테마섹에서 팔았다고 하지만 셀트리온은 어제 215억의 순매수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자, 기관 투자가들이 어제 삼성전자를 대놓고 팔았습니다. 2170억 팔았고요. SK하이닉스도 같이 팔았군요. SK하이닉스가 속된 말로 양방으로 두드러 맞으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ETF들이고요.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는 크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군요. 코스닥. 코스닥은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헬릭스미스 이 두 종목 정도가 매도가 있었고 매수는 역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종목이 KMW죠. KMW 매수가 좀 들어왔고 기관 투자가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팔았고요. 여기는 또 헬릭스미스를 샀군요. 헬릭스미스를.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 기관 동향 살펴봤고요.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이 고객분들의 공통적인 순매수 종목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제일 큰 관심은 역시 이 5G 통신 장비 KMW가 제일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237억의 순매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밖에 HLB 120억, 셀트리온 100억, 시젠 86억, 한진칼 67억 이렇게 순매수가 되어 있는데요. 차트 좀 보도록 하죠. 한진칼입니다. 한진칼 추천 끝나고 상한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윗골을 달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게 이때 올라간 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남매 간에 지분 경쟁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조원태 회장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생각 이해하기 어렵다. 뭐 제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못 올라갈 리는 없지만 그래도 상식에 비춰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시젠이에요. 시젠이 좀 뭐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결국 이제 갭을 메우는 수준까지 까지 내려왔는데 이건 이제 기술적인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시젠의 밸류에이션은 대단히 높다. 이게 지금 이제 시가총액 1조 정도 돼 있어도 PER이 100배 수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조까지 갔으니까 거의 300배까지 갔던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실제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 수준까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 종목이 좋은 줄 알아요. 저도 뭐 밖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던 종목인데 다만 그때 얘기할 때 단서를 달아요. 실적이 많이 나와야 한다. 실적이 많이 나와야 한다. 이거 제일 같고. 자, 그리고 어제 의외에 한 방을 두드려 맞았죠. 셀트리온. 주가 올라가니까 테마섹이 팔았어요. 이제 그거죠. 올라가니까 팔았느냐, 팔기 위해서 올렸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결론이 안 나겠죠. 하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쉬움이 많아요. 이게 뭐 느닷없이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HLB. HLB는 왜 이렇게 많이 늦었을까요? 뭐 특별히 기술적인 포인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KMW. KMW 어제 윗꼬리를 크게 달았어요. 하지만 어제 움직임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밀집되어 있는 이동평균선들을 다 뚫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어제 사실 윗꼬리만 안 달았으면 이거는 뭐 완전히 시동을 거는 그런 걸 봐야 되겠죠. 또 거래도 엄청 많았네요. 많았네요. 물량을 털어간 것인지, 물량이 털린 것인지, 이건 나중에 확인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차트들까지 살펴드렸고요. 어제 거래대가 많았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ETF 하나를 제치고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뭐 어제 블락 돌아가고 그랬죠. 한진칼도 여전히 시장 관심에 있고요. SK하이닉스 많이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거래가 많은 종목들에 들어와 있고,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거 움직이는 거 보니까 여전히 제약바이오들도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둘째죠. 그다음에 시젠도 어제 급락하니까 아마 손들이 나갔던 것 같아요. 또 KMW도 눈에 보이고요. HLB, EDGC, 아난티, RFHIC. 그러니까 결국은 KMW나 RFHIC 같이 통신장비들이 최근에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시각이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관련주에서 코로나 국면 이후에 저기 어느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제 특징주까지 다 살펴드렸습니다.